안녕하세요. 예스민 존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스톤 그룹의 담당자 신디리입니다. 오늘은 뉴욕 라이스톤 타워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정말 바쁘신 분 모셨어요. 예스 이민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라이트스톤 타워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짧게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이스톤 그룹의 한국 담당자 신디 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라이스톤 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NYC 라이스톤 타워는 뉴욕 브롱스에 위치하며 78만 5천 평방미터로 8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40층 타워로 2023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주상 복합 임대 아파트 프로젝트로 뉴욕시의 유일한 90만 불 EB5 프로젝트이고요. 맨하튼에서 바로 강을 건너 위치하며 도보 거리로 5분 거리에 이동이 가능한 지하철역이 있어서 뉴욕 맨하튼 도심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고급스러운 럭셔리 임대 아파트는요, 주민들에게 고급 편의시설과 멋진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브롱스의 지역사회를 번화한 동네로 탈바꿈시킬 도시 개발 계획으로서 라이스톤 타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브롱스 지역 개발에 힘입어 뉴욕시 승인을 받아 5천만 달러의 텍스 크레딧이라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빌딩의 가치가 더 상승될 것으로 EB5 투자 고객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5년 동안 매년 1.5%의 이자 수익을 가질 수가 있어서 영주권 취득과 함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도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에 제일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부동산 하면은 아무래도 로케이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뉴욕 맨하튼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부동산 중에 핵심 중에 핵심. 맞아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네네. 어떻게 보면 노른자 중에 노른자 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뉴욕주를 보자면, 맨하튼이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이 아래에 있고요. 네네. 브롱스가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퀸스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렇게 다섯 개 자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다섯 개 자치구 중에 브롱스의 모트헤이븐의 NYC 라이스톤 타워가 위치합니다. 브롱스 지역은 임대주택의 그 세입자 비율은 높고 그 네. 다음에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빌딩이 완공이 되면 네. 임대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다시 소개를 네. 해드리자면, 맨하튼에서 바로 강을 건너 위치하고 있고요. 할렘 리버 강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그 리버뷰 경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좋죠. 그리고 라이스톤 타워로 맨하튼은 이제 그 스카이라인이 더 아름답게 바뀌겠죠. 네, 완공이 되면. 네네. 네. 그래서 근처에는 양키 스테디움이 있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그리고 코넬 대학, 너무 잘 아시죠? 네네. 뉴욕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뉴욕 브롱스 사이언스 과학 하이스쿨 이런 고등학교 등등 엘리트 교육기관들에게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구열이 정말 대단한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과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어서 그 지하철을 이용한 도심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그 뉴욕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못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사실은 뉴욕의 맨하탄의 핵심 지역 바로 위쪽에 강 하나만 네. 건너서 그렇죠. 그쪽 맨하탄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라서 맞아요. 거기서 실제로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EB5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렇죠. 라이스톤 그룹,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소속이시기도 하지만 네. 자세히 좀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세계적으로 제일 큰 제3자 글로벌 평가 기관이 있거든요. 신용 평가 기관이. 그 무디스, 네. 무디스가 있고. 그다음에 S&P, 맞아요. 피치 아, 레이팅스라고 그쵸. 해서 피치. 피치가 별로 이렇게 점유율이 크지는 않아서
우선은 S&P와 무디스가 굉장히 더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라이스톤 그룹이 30년 동안 좋은 개발 실적에 의해서 이 무디스와 S&P에서 A+와 A1을 받았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높은 등급이고요. 라이스톤의 업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네. 저희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니까요. 네. 네. 그리고 라이스톤은 30년 동안 미국 전역 28개 주에 토지 개발, 다가구 주택 개발, 그리고 휴양시설 리조트, 뭐 아파트 상업용 건물,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등 너무나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운용 자산 규모는 65억 달러로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개인 소유 부동산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65억 달러면 하나로는 한 거의 7조가 정도. 넘죠. 네, 네네. 굉장히 큰 회사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EB5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프로젝트는 브루클린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 리버리 가든 타워 1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저희 EB5 프로젝트 2 리버리 가든 2가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다 럭셔리 A클래스급의 임대 아파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가 잘 진행을 해왔기에 이 실적을 토대로 라이스톤의 임대 아파트를 브롱스에 아주 야심차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는 200명의 EB5 투자자들이 모집되었던 콘도 130 윌리엄과 월스트리트 타워가 있었고요. 그 후로는 다 호텔 메리어 프로젝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리어 호텔 프로젝트들 중에 메리어 타임스퀘어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메리어 호텔, 그다음에 뉴욕대 뉴욕 메리어 호텔, 그리고 메리어 마이애미 비치 호텔, 그리고 작년에 공사를 시작한 메리어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호텔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두 1,1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집이 되었고요. 네. 모든 투자자의 그 이민 청원이 100% 승인 기록이 이루어졌던 EB5의 네. 프로젝트들로 라이스톤의 안전하고 튼튼한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이스톤 타워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네. 회사 이름을 박았어요. 이 프로젝트에.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네.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안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너무 실적이 좋았고 굉장히 성공적이라서 네네.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저희가 이제 라이스톤 타워라는 저희 네. 회사 명을 붙여가지고 네. 네. 이번에 런칭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자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회사에 대해서도 사실 알려져 있지만 데이비드 리킨스타이너 그분 회장님 이름만 듣고도 EB5 여기로 신청하겠다는 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개인 프라이빗 부동산 업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소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CEO 이제 설립자이신 데이비드 리킨스타인 씨 이분이 네. 매년 포브스 매거진의 연망장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유태인이시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오셨던 이민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투자자분들께서 영주권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 이민에 대한 이런 성격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23세 때, 23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신용카드 레버리지를 이제 삼아서 $98,000의 뉴저지에 있는 레이크우드의 패밀리 홈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네. 대단하네. 그래서 현재는 네. 개인 자산만 거의 20억 불이 넘고요. 네. 1988년도에 라이스톤 회사를 설립을 네. 하였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현재는 개인 소유 부동산 개발 설립자 중 네. 한 분이십니다. 또 다른 네. 역할은 네. 뭐 뉴욕 경제개발공사나 네, 네. 그다음에 뉴욕 부동산 이사회 보드멤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거의 뭐 입지전적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민업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서 굉장히 사실은 네, 이름이 알려지신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제는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고객님들이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조금 네. 이해합니다.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라이트스톤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객님들 많이 문의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게 실제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떤지 네네. 실제로 좀 영향을 받은 건지 그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부동산 시장은 많은 타격을 받았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뉴욕은 다행히도 9월 달까지를 보면 코로나 감염률이 거의 1% 미만대로 떨어졌고요. 9월 달에 예, 1% 미만을 유지하면서 뉴욕의 경제 회복력은 미국의 다른 주보다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뉴욕 시민들이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경제가 안전하게 재개함에 따라서 최근 몇달 사이 줄었던 오피스 이런 빌딩의 계약건들이 다시 대규모로 뉴욕에서 현재 성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뉴요커들의 비즈니스 활동 또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피하면서도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인데요. 라이스톤 타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부합하는 건축물로 이웃 간의 독립성이 우수하고, 친환경 소재들의 내부 자재들을 썼고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또 좋은,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겠죠. 추가적으로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렸을 때 상업용 부동산 압류가 있었고요. 미국 정부의 forbearance period라는 그 관용 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대출 기관들이 코로나 이후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평가된 상가 건물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저희 라이스톤도 2년 전부터 부동산 부채 사모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스톤처럼 자본이 풍부한 투자 기업들에게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토목 건설이 중단을 했죠.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아예 시에서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이 되는 것이 이제 상황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없는지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인허가든과 뭐 토지 매입은 이미 연초에 다 끝났고요. 코로나에 대비해서 앞으로 임차인들의 안전한 재택 업무를 위해서 건물 설계를 조정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터가 타워 한 개에 뭐두 개가 있다면 네 개로 늘리거나, 그리고 뭐 보통 건물 환풍기 벤틸레이션 있죠. 이 배치가 원래 건물들이 버티컬이라는 그 수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풍기를 각 층마다 그 호라이젠탈 식으로 다각 층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피트니스 센터도 그 모든 기계들마다 그 독립 공간 칸막이를 만들어서 비말 차단을 이제 고려를 했고요. 그 내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감 재료들을 친환경 소재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스테레오 타입 아파트 내부 구조도 그 사무실 공간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재택 업무와 가족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따로 분리하여서 건축 설계 레이아웃을 다시 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라이트스톤 타워 시공을 그 코로나 발생 전에 저희가 시공을 했더라면 이러한 공간에 대한 대처나 배려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사실은 제가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확실히 좀그 깐깐한 뉴요커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맞습니다. 발빠르게 대응을 한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상환의 직접적인 내용을 한번 질문 드릴 텐데요. 그 뉴욕 라이스톤 타워가 그 고객님들이 상환을 받으시는 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제휴자거든요.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한 제휴자이기 때문에 토지는 뭐 그대로 있겠지만 그 건축물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공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샤프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희 프로젝트는 두 개의 보증서를 그 EB-5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민 청원 거절 시 30일 안에 투자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그 환불 보증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완공 보증서가 있어요. 네. 저희 라이스톤의 CEO 데이비드 리킨스턴 씨가 직접 환불 보증서에 직접 서면을 하시기 때문에 아, 네. 이 보증서의 효력은 뭐 거의 확실하고요. 그쵸. 네. 또 완공 보증서는 네. 선순위 은행에 저희가 제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서류라서 아무래도 효력은 더 강하겠죠. 네네. 네. 라이스톤 타워의 원금 상환 출구 전략은 네. 건물 완공 후에 매각이나 분양 수익이 아닌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하는 건데요. 네네. 그 제3자 가치 분석 전문 기관에 따르면 네. 3억 5,300만 불의 건물 가치는 네. 완공 후 7억 불 이상이 될 것으로 선순위 대출 2억 3,200만 불과 EB5 투자금의 3,600만 불을 상환을 네. 다 하고도 네네. 그리고 3억 3천만 불의 쿠션이 생길 네네. 거라는 가치 분석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네. 건물 완공 보증서가 있으므로 네. 건물 완공 후에 재융자를 통한 원금 상환의 가능성은 아주 높겠습니다. 네. 은행 융자가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고객님들께서는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융자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거의 지금 은행 융자가 53%입니다. 네, 53% 정도 되는 은행 융자를 해줬다는 거는 그 프로젝트에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준 부분이에요. EB5로 그 8% 정도 고객님들이 들어가는데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또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항을 할까 은행이 대신해서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리포트들도 은행에 계속 내야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고객님들께서 한 번 더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EB5의 자금 융자 만기일이 2025년 12월 31일 날짜로 못을 박아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그 829 신청이 미국 이민국에 신청이 제출이 된 상태라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로 투자 원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면은 뭐 1년 옵션, 보통 2년까지 옵션을 쓰잖아요. 네. 그럼 회사에서 그 옵션을 쓰지 않고 저희는 있긴 네. 있지만 네. 제출이 된 투자자분이라면 저희는 바로 네. 원금 상환을 해드립니다. I-89 접수가 된 것만 가지고 네, 접수만 되면 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고객님들 보시기에 조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EB5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이 지난 상황에서 I-89 접수만 됐다 그러면은 바로 상환 요청을 해서 받는 거죠. 맞습니다. 상환 기간이 지금 2020년 지금 11월 달이니까요. 거의 지금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5년 혹은 5년이 못 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네.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더 좋겠죠. 네네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그 진행을 하시는 것도 고객님들께 상환을 위해서 유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 라이트스톤 타워 같은 경우는 고용 촉진 지역이라고 하죠. TA. 맞습니다. 네, 거기에 속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점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90만 불 원래 투자는 고실업률 TA 고용 창출 촉진 지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TA 지역은 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로 주변 지역보다 실업률 150% 네. 이상인 지역을 지시하고 있고요. 그쵸. 이제 라이스톤 타워는 뭐 반하트 이코노믹 서비스나 EPR 그리고 유명한 GT 같은 이런 전문기관들에 대한 그 독립적인 분석을 의뢰를 했고 라이스톤 타워 프로젝트는 확실히 고실업률 TA 지역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게 언제까지 유효한 거라고? 2021년 4월 22일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의 고용 지표, 네, 그죠. 고용 통계가 나오는 시기가 4월 22일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까지. 그 다음에 저희는 네. TA 결과의 바탕으로 네. 그 투자자들의 그 이민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해도 된다, 안 된다, 저희가 그거는 항상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미리 이제. 미리 공지를. 공지를 드려서, 네. 다 환불까지도 되는 걸로.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거를 볼 뿐만 아니라, 이민 서류가 I-516 청원서가 들어갈 때, 지금 함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곳이 GT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뉴욕의 로펌인데요. 거기서 한 번 더 검토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 RFE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민청원서가 들어와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뉴욕 최고의 변호사들이 리뷰를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해 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창출. 고용창출이 이제 1인당 10명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상으로. 네. 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용창출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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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라이스톤 타워의 고용창출은 총 4,048개의 일자리를 일으킵니다. 아, 놀랍죠. 네. 4,000개. 네. 네. 저희가 총 투자자 40명을 모집하거든요. 그 400명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4,048개예요. 네. 네, 그러면 투자자 1인당 몇 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100명. 그렇죠. 그렇죠. 아, 숫자 너무 잘하신다. 네, 그래서 네. 고용창출 조건의 10배가 넘는 네.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주권 취득 조건 만족을 충분히 시키고 있죠.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조금 난처한 질문들을 두세 가지 해서 좀 정보를 좀 많이 캐내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고객님들께서 그 결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개발에 필요한 저희 라이스톤 자금은 100% 조달 완료가 되었고요. 건물 완공 보증서와 그리고 이민 청원 거절 시 환불 보증서가 있고요. 투자자당 101명의 충분한 고용창출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1.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이고요. 라이스톤의 안전하고 튼튼한 실적, 그리고 뉴욕에 위치한 유일한 90만 불 EB5 프로젝트로 여러분의 안전한 미국 투자 이민 프로젝트로 저희 라이스톤 NYC, 라이스톤 타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귀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라이트스톤이랑 같이 일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 네. 정보들을 주시고 네. 또 문서화도 다 되어 있고 빠르게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너무 일하기도 너무 좋고 고객님들께 정보 전달드리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예스이민의 최 대표님께서도 작년에 라이스톤 본사를 직접 또 방문도 하셨고 그 작년에 또 추진했던 저희 라이스톤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라는 그렇죠, DTLA 예.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예스이민이 투자 유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주셨었습니다. 네.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저희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뭐 안전한지 뭐 그런 현장 답사까지 다 해보시면서 그리고 고객분들께 추천을 해드리시는 분이시라서 충분히 믿고 저희 예스이민 이민 투자로는 1위죠 한국에서 네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